안녕하세요, 여러분. 뻥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한질주 TV 노경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디디. 예, 오늘 또 저희가 예, 그 주앵커 지금 또 새벽 1시입니다. 예. 새벽 1시입니다. 오늘 또 주앵커 쪽 찍으려고 또 이렇게 왔는데 네. 무리하게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뭐 뭐랄까요? 좀 지루하게 네. 기다릴 바에는 네. 뭐 정보 전달 하나로 더 하자. 아, 좋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예. 또 뻥튀기 TV에서 최초로 아, EV9 배터리 용량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예, 주행 가는 거리. 예. 주행 가는 거리. 예. 야. 주행 가는 거리까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벌써 그 EV9 동호회 벌써 올렸어. 예. 그 우리 또 경환이가 또 운영하는 EV 클럽. 클럽 EV9. 네, 클럽 EV9입니다. 네, 클럽 EV9. 네, 바로 가입... 하라고. 아, 알았어요. 가입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또 담비가, 이 중간에 또 담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 네. 네 원래 뭐, 오늘은 진짜 부르자.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카톡을 했죠. 네. 어디야? 네. 집이야. 아. 바이. 바이. 여기다가 나중에 CG로 네. 이 네. 사진 하나 딱 박아놔줘요. 그래, 알겠어. 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그 EV9 또 기다리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될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31일부터인가? 그런데 그래서 그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또 최초 공개. 네. 예, 이렇게 되는 거가 있으니까. 아,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 쇼가 몇 년 만에 또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뭐 기아, 뭐 여러 수입차들. 네. 또 이제 정식으로 런칭한 차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요번에는 볼거리가 좀 확실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카메라 켜가지고 또 이렇게 촬영을 또 하는 이유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EV9 배터리 용량. 맞습니다.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클럽 EV9에 벌써 공개가 됐었는데 제가 유튜브에는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에 공개를 하지 못하는 자료들은 뭐 정보라든가 자료들은 무조건 클럽 EV9 동호회에 있다. 조금 빠릅니다. 그런데 아. 또 정보를 워낙 또 빨리빨리 아시는 분이라서 또 아이 왜 그러세요 또 아이 왜 이렇게 또 띄워 또 아이 늘 항상 이렇게 정보가 아이. 흘러들어오고 나 또 날아가야 돼 또 자 여러분들 드디어 EV9이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스탠다드와 네. 롱레인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오닉5랑 EV6처럼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두 가지 타입. 네. 네. 그러니까 싱글 모터, 듀얼 모터.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차가 너무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바람에 네. 주행 가는 거리가 그만큼 되게 대폭 좁아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배터리 용량에 관해서 정말 동호회에도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일 궁금해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한번 그 방송을 EV9을 굉장히 많이 할 때 배터리의 용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간에 조상한테 정보를 받아가지고 아유, 뭐.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네. 공개를 했을 때 저도 봤죠. 엄청나게 두드겨 맞았어요. 그래서 아직 멍이 많이 있고 아무리 이 GMP 기반이지만 배터리 용량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차들에 비해서 너무 크다. 너무 용량이 너무 많게 잡았다. 말이 안 된다. 기아가 그렇게 돈을 쓸 때가 아니다. 뭐 그런 말들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우리 무한주 TV하고 클럽 EV9 동호회를 또 운영하는 무한주 TV랑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어떻게 되죠? 76.1kWh입니다. 77.4kWh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초기 정보에는 그걸 넣고 테스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77.4인지만 아니요, 알고 아니요, 있었죠. 제가 처음에 이 차를 2년 전에 봤을 때요. 2년 전에? 아, 2년 전에요. 야, 역시 빨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77.4였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정보를 전달을 할 때 그 차가 배터리가 용량이 아쉽게도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과 똑같이 77.4였다. 근데 나중에 또 바뀐 거예요. 그쵸. 나중에 바뀌면서 제가 또 롱레인지를 100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100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은 스탠다드가 76.4예요? 76.1 1 아 1 좋았어요. 네. 그러면 롱레인지는요? 롱레인지는 여러분 99.9kWh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99.9kWh나 아, 네. 또 거기서 뭐 100이나 그러니까 이게 네. 조상님이 한 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한테 조상님 그 EV9 진짜
77.3입니까? 아직까지 77.3입니까? 물어봤을 때 뭔 소리야, 롱레인지는 100이야 그런 거랑. 아, 정확하게 알려주시네 조상님. 아니, 정확한 건 아니죠. 아이 99.9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간에는 99.8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얘기한 99.9는 정말 정확한 수치일 것 같습니다. 또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믿어봐. 요즘 요거 인트를 안 쓴지 조금 오래됐어. 아 그래요? 다시 쓰고 싶어. 아 또 바꿔야겠네 그럼 또 이제. 속이 꽉 찬 이브이 나이 99.9. 아 자. 자 여러분들 배터리 용량이 일단은 스탠다드가 76.1 그리고 맞습니다. 네 롱레인지가 99.9입니다. 네. 어차피 뭐 4월 1일 날 네. 전부 다 공개가 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쵸. 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은 지금 이거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더 궁금해 하셨던 게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그쵸. 지금 뭐 사실 동호회에서도 네. 그런 게 가장 또 궁금하다. 네. HDP 장착 여부, 가격,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 네네 맞아요. 이런 게 가장 궁금. 여러분들한테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단비란 저랑 같이 네. EV9 제가 그 실내 옵션과 네. 내부 옵션 네. 색깔 아 봤어요 봤어요 다 안내를 좀 해드렸었는데 아, 그럼요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아, 예? 잘 봤습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이제 그만 찍겠다 했는데 네. EV9 동호회에서 이제 EV9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네. EV9에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으시더라고요.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 좀 해줘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오늘 진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아 진짜 네. 근데 나중에 혹시 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위장막이 쭉 그럼 아, 바로 카메라 바로 카메라 돌려 바로 가야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일단 주행하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77.4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요 초반에 네. 그때는 380, 390 밖에 안 나왔어요. 그쵸 주행 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워낙 차체 크기도 네, 있고 네. 무게도 있으니까 그, 네. 그리고 그때는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아 맞다 네. 그렇네요. 그때는 겨울이 아니었어요. 네. 원래 EV9이 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유정막에 갈 때는요 여름에 나왔습니다. 아, 역시 봄 여름 약간 봄 여름 좀 예, 그쯤에 나왔습니다. 진짜 잘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하면은 너만 잡혀가 임마. 왜 나까지 잡혀가려고 그래.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쵸. 겨울이라서 효율이 좀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럼 스탠다드가 76.1이면은 77.4랑 76.1이랑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개입이 좀 있단 말이죠. 있죠 있죠.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못해도 한 340, 350 그러니까 300 중반 미만이다. 그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99.9?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대박이죠. 네. 네. 이거는 대략 네. 진짜 많이 나오면 네. 한 500km?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벤츠의 EQS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벤츠의 EQS라는 모델이 진짜 실질적인 발표를 한 공식적인 주행 가는 거리보다 굉장히 더 많이 타요. 아. 네, 막 6,700까지 타요, 진짜. 이야. 네. 한번 좀 태워주세요. 저요? 네. 2초에서 2초에 타요. 능력 되잖아. 저도 지금 스타리아 내 차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요 99.9라 하면요 네. 못해도 주행 가는 거리가 500에서 550은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겨울철이 지났을 때. 그렇죠. 네. 근데 기아에서 발표한 게 처음에 목표가 540km. 네. 네. 완충 시 540km다. 이게 우리는 방송에서 네. 너무 정확히 말하면 안 돼.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네. 500에서 550 사이가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기차는요 타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렇죠. 오른발 신공. 예, 회생지동 그렇죠. 그런 예, 오른발 신공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날씨의 변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기적인 장비를 얼마만큼 또 많이 쓰느냐. 그렇지. 예, 그거에 따라 또 다릅니다. 히터 안 쓰고 에어컨 네. 안 쓰고. 야 늘어나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EV9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오닉 앞으로 나올 이제 현대사 아이오닉 7도 마찬가지고 트렁크의 용량이 차체가 크기에 비해서 좀 작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작아 보일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체 너무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예. 차가 좀 작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아 현대 기아가 이를 갈고 또 만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프렁크 깊이. 프렁크 깊이가요. 굉장히 깊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전기차 모델 라인업 중에서 테슬까지 다 포함해서 네. 프렁크가요 깊이가 제일 깊습니다. 이네 네.
직접 보셔서 미안. 아. 야, 야, 자, 프렁크뼈가 굉장히 깊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위장막을 몇 번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예, 예. 근데 이제 위장막 중에 야. 본넷이 살짝 열려 있는 게 열어봤다는 후문이 있던데. 아니. 근데 프렁크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 보니까 수납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용이하다. 엄청 용이하다. 진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프렁크 누들은 네. 사실 이게 뭐지? 여기다 그냥 프렁크. 네. 네. 그냥 걸레 몇 장. 그렇죠. 아이오닉5도 마찬가지고 이브시트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이제 GV60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프렁크를 열었을 때 답답해요. 네, 답답한 게 뭐냐면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굴곡이 많아져가지고 깊지가 않아요. 그쵸. 네. 다만 이제 싱글 모터, 그러니까 후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깊습니다. 아. 네. 아주 조금. 네. 네 조금 깊어요. 네. 근데 EV9, 아까 EV9과 아이오닉7은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 아이오닉7은, 아, 그거 뭐 나중에 또 추후로, 추후로, 예, 하는 걸로 하고. 아, 예, 예.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EV9이 다음 달 초,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뒤에 3월 한 2일 빠르면 3월 2일 네. 티저가 아마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상을 원래 네. 무한주 TV랑 같이 얘기를 할 때 뭐라 했냐면 야 우리 티저 영상 나왔을 때 같이 공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원래 그 말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아니다. 요즘에 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정보가 또 빠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정보가 빠른 건 좋은데 네. 이게 또 저처럼 뭐 이렇게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내가 들은 정보랑은 좀 다른데 라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정보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좀 취합을 좀 해서 이 정보가 맞구나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방송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은 EV9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3월 중순에 네. 3월 중순쯤 네. 그때 이제 외관하고 실내 이렇게 조금 더 사진이 네. 공개가 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3월 초에 이제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3월 중순쯤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식적인 보도자료죠. 내외장 공개. 공식적인 보도자료고 근데 내외장 공개가 완벽하게 되는 건 그렇죠. 아니고 예. 여지껏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랑 네, 약간, 똑같아요. 약간 그 네. 스케치 렌더링 같은 네. 예, 그런 모습을 이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모빌리티 모터쇼에서 정식으로 최초 공개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모빌리티요? 네. 아 가야죠. 아 가야죠. 네, 가야죠. 저도 가야죠. 아이 물론 그렇죠. 아 EV9만 볼 겁니다. 가서 다른 데 가지도 않아. EV9만 갈 거예요. 그 앞에만 있을 거야. 아무리 EV9 동회를 하시지만요. EV9 동회를 하니까 그래요. 다른 차도 나오잖아요. 네, 그건 이제 다른 분들이 네, 좀 많이 올려주세요. 난 옆에서 여기 있으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EV9을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아, 뭐가 감사해요? 아, 우리 회원님. 아, 나중에 진짜 모임 하실 때 네. 제가 꼭 한번 가겠습니다. 아, 그럼 영광이죠. 네, 또 우리 네. 또. 아 이렇게 대유튜버께서 또 이상한 네. 말 하고 있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감사하죠. 아 저는 근데 진짜로 동호회 활동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아유 어마어마했던 네. 분이시거든요. 아니야. 네. 뭐, 진짜 동호회 근데, 1.5세대? 근데 예. 모임을 몇 번 나가주면은 너 또 이제 나한테 야 어떻게 너 그날 시간 되냐? 부산 가자. 클럽 EV9 동호회 가입을 만약 하시게 되면요. 차가 이제 EV9 공개가 되잖아요. 시승차가 이제 무엇보다 동호회가 또 좀 더 빨리 받아요. 그렇죠. 빨리 받으면서 이제 또 이제 이 친구가 또 전국 투어를 또 할 거예요. 네. 하면서 이제 전국에 계신 클럽 EV9 동호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시승식을 운영을 하는 네. 여러분들이 계약은 했지만 차를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차를 빨리 구경도 한번 해보고 싶고 차도 직접 몰아보고 싶어.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또 클럽 EV9 동호회를 통해서 정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직접. 예. 시승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도 네. 예,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일단 차 값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번 담비랑 같이 넌지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금액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봤어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6천 후반부터 이제 스타트인데, 네. 여러분들 이제 정부 보조금은 무조건 그냥 50%는 받을 수 있게끔. 그쵸. 네. 그러니까 전 트림에 사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걸리는 거는 사실 이제 뭐 GT가 같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예,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안 나옵니다. 네. 네. 너무 또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예, 추후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라서 한 3, 4개월 뒤에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차값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그 GT라인도 보조금을 50%는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어, 그래요? 왜냐면 이제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지. 그치. 차량의 가격만 봤을 때는 또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23년도에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빨리 해야. 네. 네, 빨리 해야 보조금을 또 받을 수가 있다. 그쵸. EV9에 계약을 서두르지 않으시면은 월 또 연 말이 되면요. 네. 지금 벌써 23년도 벌써 네, 지금 3월이에요. 네. 좀 있으면. 3월인데. 야, 깎이고 이제 없어요. 없어지고. 예. 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 아래 클럽 EV9 동호회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네이버에다가 그냥 검색만 하시면 나오니까 가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클럽 EV9 동호회고요. 네. 그 다음에 HDP 여부는 우리 또 요거는 살짝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네. 지금 여러 유튜버들 분도 그렇고 네. 정보를 주시는 분도 그렇고 말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HDP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아직 정보를 많이 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내외장 공개가 될 때쯤이면 아마 조금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잘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지구공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상 클럽 EV9 동호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EV9 자체가 배터리 용량이 이 정도다. 주행 가는 거리 이 정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네. 최초 공개예요, 유튜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충전의 시간도 네. 네 그때는 나중에 네 99점 보면은 충전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 네 그것도 나중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영상 아, 너 영상 맞아 안 맞구나. 아니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